아반떼 디젤입니다. 독일차의 거센 반격에 현대자동차는 존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아반떼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서 새로운 라인업을 완성했고 2014년 모델로 액티브 에코, 열선식 스티어링 휠. 무슨? 네, 편의장치에는 뭐 운전석, 보조석 가리킬 때 벤틸레이트 시트,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는 쿨링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지금 전방 신호 대기 상태입니다. ISG가 동작해서 엔진이 멈춘 상태입니다. 엔진이 멈추면 계기판 상단에 보면 오토 스탑 작동 중 해가지고 A라는 표시가 있고 스탑한 시간을 갖다가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주행하면서 운전자 옆에 팔걸이가 상당히 넓어져서 편하게 기대고 안락하게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10mm 더 길어진 아반떼는 상당히 뒷좌석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열에 에어벤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팅 시트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머리 공간도 182인치 상당히 닿을 듯 말 듯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내부에는 프로 타이어는 없네요. 이어폴딩도 가능하십니다. 풀에서 당기면 이쪽에 폴딩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비가 지금 14고 평균 속도 19, 52, 주행거리는 15.8km입니다. 평균 속도 80이었고요. 주행시간 20분, 주행거리 26.2km, 연비는 22.6 나왔습니다. 네, 아반떼 디젤을 시승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의장치와 다양하게
시인성 높은 LED 램프들이 추가되어서 2014년 아반떼 디젤은 뭐 효율성이나 엔진 효율성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여전히 불만인 MDPS에 따른 고속에서 스티어링 휠의 약간 부족한 느낌, 헐거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으로 서스펜션이 상당히 뭐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에서 아무래도 조금 안전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